중요한 거는 수많은 소재 브러쉬들을 활용해서 내 그림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고 내 그림에 맞춰서 트랜스폼이랑 리터치를 좀 해주는 거예요. 금속은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소재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랑 어둠의 명도 대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게 돼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할수록 금속의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클립 스튜디오에서 소재 브러쉬를 이용해서 갑옷에다가 무늬를 넣어줄 건데요. 일단 새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클리핑을 해주고 먼저 선이랑 면 색깔을 금속에 맞게 회색 톤으로 바꿔줄게요. 이 정도 색깔로 무늬를 넣어줄게요. 이런 갑옷이나 제복에 어울리는 서양풍 소재 브러쉬는 거의 도파민 작가님이 만드신 거를 쓰고 있어요. 클립 스튜디오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포스타앱 같은 데서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수많은 소재 브러쉬들을 활용해서 내 그림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고 트랜스폼이랑 리터치를 좀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리터치 다 하고 났더니 투시가 안 맞으면은 그때 고치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투시를 잘 맞춰줘야 돼요. 무늬는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무늬들을 리터치해서 갑옷에 잘 어울리게 만들어줄게요.